동방은 서울특별시 중구통일로 이 길에 위치한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 업체입니다. 동방은 2021년 1월 1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9.96% 상승한 3,0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 대비 약 28.85%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월 11일 3,015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3월 23일 1,355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8월 28일 9,123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1월 20일 7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동방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97.06%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4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37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3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1월 7일 가장 많은 10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1월 8일 가장 많은 16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4.35%에서 약 2.35%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1월 17일 약 4.44%, 최저 지분율은 2020년 2월 21일 약 0.39%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6,346,3,939만이며 2016년 5,750억 대비 약 10.36%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03억 4,986만 원으로 2016년 203억 대비 약 0.18%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21%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265억 9,096만 원으로 2016년 145억 대비 약 마이너스 282.45%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4.19%입니다. 동방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4.5배이며 지난 2016년 4.56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98.5%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1.46배, 코스피 평균은 16.59배,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평균은 7.73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16배이며 지난 2016년 0.45배에 비해 약 159.38%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6.7배, 코스피 평균은 3.28배,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평균은 0.87배입니다. ROA는 마이너스 5.18%, ROE는 마이너스 25.74%입니다. 동방의 시가총액은 919억 7,97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606위, 코스피 종목 기준 668위,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기준 5위입니다. 매출액은 6,346억 3,93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33위, 코스피 종목 기준 349위,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03억 4,98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600위, 코스피 종목 기준 379위,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기준 3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265억 9,09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286위, 코스피 종목 기준 691위,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기준 7위입니다. 지난 10년간 동방은 5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2년 12월 7일부터 2013년 4월 4일까지 하락 추세, 2013년 4월 4일부터 2014년 7월 16일까지 하락 추세,
2014년 7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5월에 6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에 마이너스 70%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